주신 은혜 감사하는 5분 묵상. 3월 13일 월요일.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 사무엘의 고별사. 언행일치에 힘쓰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무엘은 백성에게 고별사를 전하면서 무엇에 대해 묻습니까? 사무엘은 백성의 요구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왕을 세운 후 백성에게 사사직을 결산하며 고별사를 전합니다. 그는 고별사를 하기에 앞서 자신의 육체적 상태를 2절 말씀해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자녀들도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이어 3절은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무엘의 질문에 대한 백성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질문에 대한 백성의 대답은 4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사실 사무엘이 앞에서 했던 질문은 자기 자신이 머리가 휘어질 정도가 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이 발휘했던 리더십의 요체가 청렴과 결백에 있었음을 밝히는 질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태도와 모습을 떠올리며 그의 질문에 대해 그러하였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연구 묵상. 사무엘은 왜 백성에게 자신의 결백과 청렴함을 확인받습니까? 앞에서 말했던 대로 사무엘이 했던 질문은 자신은 이스라엘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다스렸고 자신이 발휘했던 리더십의 요체가 청렴과 결백에 있었음을 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무엘은 이제 앞으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사울도 이처럼 청렴 결백과 순수하고 깨끗한 리더십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저 지도자는 이렇게 다스려야 한다고 자신의 주장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자신의 청렴과 결백을 물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은 늘 누군가를 통해서 평가되고 평가받고 평가하며 살아가는 관계 속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평판입니다. 사무엘은 그 평판에 대해 백성들에게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결백과 청렴함을 물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백성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결백과 청렴함을 드러내는 사무엘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면 그가 백성들에게 자신의 청렴 결백을 묻고 자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가 자신의 지도력을 뒷받침하는 삶의 실천과 언행일치의 모습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언행일치의 삶으로 백성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리더십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핵심은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시선에 가장 중심을 두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았던 삶의 훈련과 태도가 커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삶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시선과 그의 합당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 삶의 모습 중 말과 행동이 달라서 말씀을 선포해도 힘이 실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거룩한 언행일치의 삶을 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는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생각보다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마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며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라는 것은 첫째, 내가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면 어떤 말을 할 때에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때론 입을 열지 않으며 입술의 정결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말을 하였으면 실제로 그것을 꼭 지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내 주변이 이전보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행일치의 신앙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시선을 의식하며 살게 하소서. 말한 대로 실천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 입에 말을 줄여서라도 행동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성문교회가 말에 부지런하기보다 행동, 삶, 실천으로 부지런하여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